울산 전체 가구에 1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이 울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47만 6천여 가구에 1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 지급은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전인 2월 10일까지 신청해 우선 받거나 4월 30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